something.아, 아, 스탯 잘못 찍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기디언이 난이도가 이지로 돼 있던데 과연 이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맞을 수밖에 없지. 미니언 먹으러 올 때 치면 롤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 라인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미니언 막타 치러 올 때 맞추는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효과가 있는 견제법입니다. 우클릭은 타겟팅 스킬인 것 같네요. 이걸 맞추고 Q로 메인 딜링 넣고 도주는 2로. 일단 메인 딜링은 Q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공 찍기 전까지는 딱 Q 선마를 해야겠네요. 기본적인 딜링 스킬 자체가 Q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디언이 엄청 셌어. Q 딜이 기본 한 개 한 개 찍을 때마다 딜 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강력해요. 결국 그렇게 밀리면 네가 나중에 디나이 당한다. 아, 이거 사거리 너무 길어. 옆으로 피해야겠어요. 왼쪽 오른쪽.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피하기에도 속도가 빨라서 날아오네. 궁은 뭐지? 3.5초 동안 블랙홀, 그리고 3.5초 동안 센터로 끌어들이는 그런 블랙홀이네요. 그러면 궁을 쓰고 Q 쓴 다음에 궁 써서 빨아, 거기에 빨아모으고 그 다음에 Q 스킬 한 번 더 돌아오면 안 되겠다. 6초네 Q 스킬이. 쿨감 있는 카드 같은 거 끼지 않는 이상은 Q, 궁, Q는 안 되겠네요. 좋아. 아, 좀 더 빨리 공할걸.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믿음이야, 막 이런 것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그게 쉽게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알림 시스템을 좀 더 간단하게. 지금은 거의 한번 알림하려면 세 번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한 개 알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간단하게 알림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게임 할 때 이거 얼럴트 미싱 뭐 이거 언제 엄청나게 나중에 숙달되면 가능하겠지만 초보자들 기준에는 솔직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없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왼쪽 어! 부들부들 그냥 시전이었구나. 아! 오 예! 기디오 개쎄! 안녕. 잡기 힘들 것 같은데 빠지지? 어빌리티 스킬이 슬로우 들어가게 하는 거 좋아. Q 맞춰도 슬로우 들어가겠네. 우클릭이 슬로우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슬로우가 배가 되는 건가? 아니면 제일 높은 슬로우가 들어가는 건가? 롤 같은 경우는 예전엔 배 곱셈이었다가 제일 높은 슬로우로 패치가 됐었죠? 예전에. 와 진짜 Q 개쎄. 크으 Q 두 대 맞았는데 피가인 거 보세요. 저거 실드 있던 건데 200인가? 오케이!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기리언! 아 기리언! 좋아. 쉽고 강력한 기리언. 마치 갱플 따콩 날리는 것 같은 요런 맛! 그래 요런 맛이야. 요 맛이야 요 맛. 어 좋아 벌써 3킬이야. 슬로우 말고 한방 딜 확 올리죠. 딜 올리고 이거 주자. 만화 채우는 걸로. 개잘해 기래. 크... 나 9렙. 얘 11렙이네. 상대 정글러가 11렙이야. 내가 잘해주고 있잖아. 좋아 왼쪽 라인 지원 가자. 왼쪽 라인 박살을 내버려. 저거 뒤로 돌아가서 나 잡을 수 있겠는데? 안 돼! 안 돼!
아니 큐 그게 왜 안 맞았지? 잘못 날렸는가 봐. 아 솔직히 난이도 이지면 스킬이 타겟팅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데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타겟팅 논타게 광역 스킬 주다니. 물론 다른 스킬들이 굉장히 맞추기 쉽게 돼 있긴 해요. 왼쪽 간다 왼쪽 간다 왼쪽 간다. 뭐야 잡은 거야? 완전 종이짱이네? 풀피였는데? 한 대 맞고 죽었어. 팽이 지금 13렙이거든요? 왜 이렇게 레벨 빠르지? 4킬밖에 안 했는데? 아 나도 11렙이구나. 미니언을 내가 좀 더 경험치를 더 챙겼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치를 더 못 챙겼어. 왼쪽 죽겠다 죽겠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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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오케이 카운티스 잘 뚫었어. 뒤에 팽 본다. 나 내 뒤에 팽 본다. 아 살려줘. 아! 아 뒤에 붙었었네. 잡을 수 있나? 오케이. 팽이 너무 세다. 팽이 14야 그럼 차라리 슬로우 넣는 걸 넣고 슬로우에 슬로우 추딜 넣죠. 슬로우 추딜 넣자. 차라리 액티브 없이 슬로우 추딜 하는 게 낫겠다. Q에 그냥 올인해야겠다. 라인 일단 미드라인이 1차가 아직 안 밀려가지고 라인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왼쪽 라인을 1차 날아갔고 죽어. 궁 쓰기엔 아까웠나? 궁 안 써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팽이 왼쪽 라인을 꽉 잡고 계속 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야 쪽이 왼쪽이 안 뚫려서 좀 앞으로 막 나가기가 좀 그렇다. 일단 지금 카운티스는 일단 죽어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이때 미드라인을 밀어보죠. 이를 더 빨리 밀고 했네. 아 이하니까 텔포 거리가 늘어나구나. 거리 늘어나는 줄 몰랐는데 쿨만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아 E를 먼저 질걸 우클릭보다. 두번째 마스터를 E를 먼저 하는게 나았을 것 같은데 팽 오기 전에 미드 밀어보자. 오케이 미드 2차. 팽 온다 팽 온다 팽 온다. 빠져야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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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일단 팽 슬로우 걸고 울티 빠질 수 있게 각 만들어줍시다. 2로 들어가가지고 궁을 쓰고 Q 맞춘 다음에 2로 전멸 들어가서 궁 쓰니 그렇게도 되는 건가? 종이 몸이라서 그렇게 하는 플레이 해도 될라나 모르겠다. 쳐봤어. 개꿀? 슬로우 걸려가지고 못 갔어 얘. 카운티스? 카운티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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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네. 와 뭐하니 얘? 얘 왜 왔대? 빨려 들어와라. 아 만 없다. 일단은 사일런스 거는 아이템 액티브 하나 있고 나머지는 평타 나머지는 스킬 강화 오브. 안 돼.
빨리 올 걸 했나? 5분은 못 먹은 것 같은데? 5분 못 먹었어. 오오오 잡았어. 아 나 진짜 이 궁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왜 들어가는 궁인 거지? 시전하는 궁이 아니고 리산드라도 아니고 그런 무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궁 시전 3.5초 동안 계속 맞는 건데. 아 사일런스 받아라 이 자식아. 3.5초 동안 안에 있으면 도트 딜로 들어간 건가? 핏 좀 까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옆에 다른 애가 때리고 있어가지고 내 궁 때문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두 명 잡았어. 오 미드 왼쪽 둘 다 공략 가능. 팽이 오른쪽 밀고 있긴 한데 세 명이나 죽어가지고 상대가 핵강 나오겠는데? 미니언 엄청 많은 우리. 왔다 팽 왔고 스텔스 나왔고 사일런스 맞으면 카운티스 진짜 아무것도 못해. 평타 딜은 약해가지고 5분 먹자 돌아가야지. 어 먹었다. 나 안 때렸는데 먹었어. 게임 끝난 거나 거의 다름없는 거 같은데 중앙하고 왼쪽 위른 데다가 지금 5분 먹고 성장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 나는 것도 아니라서 Q 조준 잘 못하겠어. 이 감도가 엄청 느려요. 제가 이 감도를 느리게 해놓으니까 이거 그 스킬 쓰는 감도까지 같이 낮아져가지고 빨려 들어와. 아 궁 계속 중간에 딜이 들어가는 거네. 중간에 딜이 들어가는 거네. 한번 빵 터지는 게 아니고 그 궁 안에 있는 동안 지속딜이 들어가는 거네요. 사일런서 슬로우 아 이거 왜 안 맞냐. 슬로우 다시 한 번 더 슬로우 한 번 더 잡을 수 있겠는데? 오공! 아! 오공 잡았어. 어, 나 기디언 처음 했는데 좀 해하는데? 어 좀 해하는 것 같아. 어 처음 하는데 나쁘지 않아. 역시 저는 이지 붙어있는 그런 영웅들만 해야겠어요. 컨트롤이 그나마 쉬운 타겟팅이 많은 11킬 내가 잘했네. CS도 잘 먹고